안녕하세요, 데블리트비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츠2 원조 본가 버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스포츠 센터에서는 다양한 배틀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배틀을 삼두구렁이라는 요괴를 사용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파티를 조금 짜봤는데요. 삼두구렁이 한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를 써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삼두구렁이 같은 경우는 요게츠2 게임에서는 유일하게 전체 공격을 할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플 헤드. 요술이 적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B랭크이지만 이 스킬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공격할 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삼두구렁이 3마리를 파티에 넣어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정신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요괴 개조를 통해서 정신력을 25씩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힘이 더 높죠? 원래는 힘이 더 높은 요괴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술, 연옥술이라는 걸 쓰는데요. 연옥술은 불속성의 공격 중에서 가장 센 속성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두구렁이한테는 딱히 그렇게 게임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치명타가 잘 나오게 해주는 뭐 명식기, 도식기의 혼 이런 아이템을 껴주고 있고요. 세 마리다 이렇게 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은 앞에 있는 삼두구렁이 세 마리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괴들은 공격하는 요괴들이 아닌 미각이라는 요괴를 세 마리씩 넣었습니다. 미각 같은 경우는 장비를 두 개씩 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장비 같은 경우는 아차방의 혼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요괴 정신력을 상승시켜준다. 이런 것들하고, 네, 어선녀의 혼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요괴의 모든 능력을 상승시킨다. 이런 것들을 끼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는, 자, 지금 끼고 있는 게 레어 영혼인 무의 혼이라는 것을 끼고 있는데요. 적과 아군 모두 요술의 속성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두구렁이는 원래 연옥술이라고 해서 불속성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불속성이 아닌 속성이 없는 공격을 할수 있게 바꿔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요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꼭 불속성이 아니라 다른 속성의 요괴들이 등장을 해도 데미지를 줄수 있도록 일부러 무의 혼이라는 것을 껴놓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레벨이 99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를 할 건데요. 아, 지금 보니까 다 깨지를 않아서 미들급부터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미들급을 깨고, 근데 뭐 어려운 것들이 두 가지 더 있을 텐데 순서대로 다 깨보도록 하죠. 삼두구렁이 세 마리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시럭맨.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미들급이니까 뭐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 보죠. 아야야, 그런 공격하지 마. 오케이, 연옥수. 아, 근데 지금 속성을 없애놨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잘 뜨지는 않네요. 그리고 치명타가 안 뜨네. 근데 금방 잡는다. 진짜 금방 잡는다. 무슨 청소기 같아, 청소기. 치명타의 영혼을 꼈는데도 치명타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네. 조금 더 보죠. 음용계. 시작합니다. 아니, 그 공격 말고. 오케이, 연옥술. 치명타가 요술 공격이 안 뜨네. 왜지? 오케이. 근데 뭐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싹쓸이야, 싹쓸이. 아, 치명타 뜨긴 뜨는데 좀잘안 뜨네요. 자, 벌써 2회전도 끝났고 계속해서 해보죠. 뭐몇 초밖에 안 걸리네. 공격을 한 대, 두대 정도밖에 맞질 않아. 자, 3회전 또 갑니다. 재미있네, 이거는. 자, 그럼 갑니다. 오케이, 자. 아, 치명타가 뜨긴 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뜨지는 않네요. 치명타의 영혼 말고 다른 거를 껴줄까, 그러면은? 다른 거를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해보고, 나중에 바꾸던가 해보죠. 자, 계속해서 해보죠. 이거 몇 초밖에 안 걸리네, 잡는 게. 무사냥 같은 애들로 잡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갑니다. 오케이. 아, 치명타 뜨긴 뜬다. 근데 그렇게 잘 뜨지가 않네. 아, 뜨긴 뜬다. 이제 뜨긴 뜨네. 지금 보셨나요? 순삭이야, 순삭. 자, 다음 배틀로 가보죠. 이게 몇 판까지 있더라? 5회전.
5회전까지 있나? 10회전까지 있나? 파티를 바꿀 필요도 없이 진짜 편하네. 오케이. 아, 치명타 뜬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야, 너무 빨리 잡으니까 적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조금 버그가 있네요. 나오지를 못해, 적들이. 자, 벌써 5회전 또 잡았고요. 진짜 빠르네. 아, 10회전까지 있나 보네요. 뭐 계속해서 싸워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미들급.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나중에 뭐 어려워지면은. 아, 한 번에 안 죽네. 두 번에 죽네. 자, 공격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씩 때리면 다 죽네요. 아, 근데 그 영혼을, 속성 공격을 없애는 무해혼을 껴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끼고 하면은, 불속성에 약한 요괴들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잘 나오긴 할 텐데, 아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하자. 자, 또 까보죠. 구미. 야, 내가 더 쎄. 오케이, 오케이. 아, 살아남았네, 그래도. 또 구미야, 구미. 걔네들 무슨 구미 공장에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지금 보니까 한 대도 안 맞았네. 아마 이거를 이기려면은 무사냥 6마리 정도는 와야지 될것 같은데? 어, 잠깐 이거 괜찮으려나? 은희 등? 아, 뭐 괜찮네. 오케이. 야, 이제 두 번에 안 죽네. 세번 때려야 되네, 세 번. 공격해주고. 가드도 있어서 그렇게 빨리 죽지가 않네. 그래도 공격을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다 이기네요, 순식간에. 자, 지금 벌써 몇 회전이죠? 몇 회전이요? 아, 벌써 9회전. 자, 9회전 가보도록 하죠. 한판 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갑니다. 연옥수. 연옥수. 자, 또, 어이구, 어이구. 연옥수. 연옥수. 치명타가 조금 그렇게 잘안 뜨는 것 같은데, 영혼을 다른 걸로 바꿔주고,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10번까지 싸우고. 미들급은 이걸로 다 잡을 수 있겠네요. 적들을 구경할 여유도 없어. 순식간이야, 순식간. 자, 그럼 또 10회전 마지막 갑니다. 오케이. 아, 이럴 때는 치명타가 또잘 뜨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한 대도 맞지 않고 다 이겨버렸네요. 거의 완승이네요, 이 파티. 괜찮은데? 훌륭합니다. 10연승입니다. 초대형 경험치 구슬. 아, 받을 수 없다고? 이런. 자, 헤비급은 파티를 조금 바꿔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삼두그렁이 3마리는 그대로 놓고, 뒤에 있는 요괴들을 쾌청남 3마리로 바꿔줬습니다. 쾌청남 같은 경우는 스킬이 불속성 데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무해혼 같은 거를 끼지 않고 연옥수를 사용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삼두그렁이한테는 정신력을 올려주는 반지를 꼈는데, 이 반지가 두 개밖에 없어서 두 마리한테밖에 끼지를 못했고, 가운데 있는 요괴한테는 치명타의 혼, 이런 식으로 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되려나 이걸로? 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무제한급, 아, 무제한급이 아니지. 헤비급, 헤비급 해보도록 하죠. 헤비급도 못 이기면은 무제한급까지 갈 수가 없을 텐데. 오케이. 그럼 갑니다. 여기부터는 S랭크 요괴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이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공격 속도에서 밀릴 텐데 속도가 조금 괜찮으려나? 자, 까보죠. 아, 확실히 속도가 밀려. 속성 공격을 받으면 나도 불리한데. 자자자 공. 오케이. 연옥수. 데미지 장난 아니야. 200이 넘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또 공격을 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근데 미스가 조금 많이 뜨네요. S랭크 요괴들이라서 그런가? 미스가 좀 뜨네. 오케이, 잘 피한다. 자, 데미지가 확실히 세죠? 좋아, 좋아. 야, 왜 이렇게 빗나가, 근데?
좋아. 자, 이렇게 해서 1회전은 잡았는데요. 불속성에 강한 요괴가 나올 때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미들급. 아, 잠깐. 야, 눈보라 공주는 얼음 공격이잖아. 이거 삼두구렁이 맞으면 죽잖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야, 이거 잠깐. 확실히 많이 어려워졌네요. 아, 물 공격이야. 오케이, 다행이야. 아, 빗나갔어. 오케이, 데미지 지금 보셨나요? 527, 527. 야,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 야, 내 삼두구렁이. 아, 이거 서퍼 거북이 생각보다 강적인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냥 눈보라 공주. 아, 잡았구나. 오케이. 역시 속성 공격 때문에 우리가 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재미가 있네. 확실히 긴장감이 있네. 야, 근데 왜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좋아, 좋아.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못 자요? 자, 그럼 또 3회전 가보도록 하죠. 어우, 야, 무슨 치명타야? 전체 공격,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데미지 잘 나오는데?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 삼두구렁이 죽었다. 야, 왜 이렇게 물 공격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여기에, 하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목기호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 좋아, 나도 빙의를 걸어주고. 자, 찌르기로 해서 잡자. 오케이, 찌르기로 잡아주고. 자, 무리석만 잡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 뒤편에 쾌청남도 있긴 있으니까 다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두구렁이로 웬만하면 잡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삼두구렁이로 잡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어려워졌다. 지금 이제야 3회전 한 거죠? 10회전까지 못 이길 것 같기도 해요. 갈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무파심. 이런 파티로 하는 게 재미있죠. 맨날 무사능만 쓰면은 할게 없어요. 좋아, 좋아, 좋아. 데미지 잘 나와. 번개 공격은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네. 아, 근데 확실히 S랭크라 그런지 미스가 많이 뜨네. 어우, 야, 번개 공격 생각보다 세잖아. 오케이, 멋있는데? 자, 공격해주고. 쾌청남이 있으니까 불공격이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훌륭해요. 아, 잠깐,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얘네들은 방어력이 높은 애들이잖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주려나? 제발. 아, 데미지가 오케이.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좋아, 좋아. 치명타가 나와줬어요. 야, 체력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도 이제 물리 공격이라 대충 버틸 수가 있으니까, 잡을 수는 있네요. 아, 빗나갔어. 오케이. 아, 오히려 얘네들이 더 쉽네. 무사냥만 아니면 이길 수 있어. 아니, 빙의 걸지 말고 이제 슬슬 잡어. 좋아, 좋아. 아,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헤비급 다깰수 있을까요? 한마 장군. 자, 또 해보죠. 갑니다. 6회전. 야, 겁주기 있잖아, 겁주기. 오케이. 자, 자, 한번더 공격해. 오케이, 겁주기 잡아야 돼. 좋아, 좋아. 겁주기 잡아야 돼. 아, 또 있어, 겁주기. 아, 야야야. 좋아. 아, 빗나갔어, 빗나갔어. 야, 이거 큰일인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좋아, 좋아. 자, 일단 잡았고, 어쩔 수 없다. 쾌청남을 좀 써주죠. 원래는 삼두구렁이로만 잡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 조금 때려잡고. 이게 속성 공격이다 보니까, 기발악기 같은 경우는 불속성에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 버티기까지 하잖아. 오케이. 아, 얘도 이글라이온도 불속성이구나. 오케이. 자, 쾌청남의 힘을 조금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자, 이번에는 왕고약인가 얘가? 악중악인가? 악중악이구나. 가보자. 악중악. 이런 빙이 걸렸어. 자, 일단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어우, 공격을 하자. 연옥술. 데미지 사이 들어간다. 연옥술 좋아 좋아. 데미지 사이 들어가고. 어? 야, 잠깐. 징벌 술사는 불속성이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갈 텐데. 아, 뭐 어차피 나한테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같이 그냥 쪼들게 패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쪼들게 패죠. 오케이, 그냥 때리는 게 데미지가 더 들어가.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7회전이었나? 3면 운회경. 아, 3면 운회경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요술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를 되돌려주기 때문에 요술 공격으로 공격을 하면 조금 불리한데. 괜찮으려나? 잠깐, 우산 마인도 있잖아. 아, 잠깐 잠깐 제발. 야, 근데 지금 요술 공격을 안 해. 3도 그러니까. 오케이. 아하. 이거 봐, 데미지가 되돌아오잖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오케이. 연옥술. 우산 마인이, 야, 우산 마인이 안 돼, 이거. 우산 마인. 아, 이거 데미지가 돌아오는데.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아니, 나 때리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큰일 날 뻔했다. 확실히 많이 어려워졌네, 헤비급에서는. 아, 잠깐, 백금등 이거 불속성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던가?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 야, 이거.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 뭐야? 다 탱커네? 다 탱커야, 다 탱커. 오케이. 야, 오히려 이게 더 쉬운데? 데미지 엄청나게 잘 들어가네. 좋아. 오호, 좋아, 좋아. 때리는 맛이 있어. 자, 또 공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백금등 공격해주고. 백금등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네요. 아, 백금등은 불속성에 오히려 약하네요. 얼음 공격에 강하던가? 아무튼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떤 거에 강한지 모르겠네. 자, 이제 마지막 10회전인 것 같은데요.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10회전. 어떤 녀석들이 등장을 할까? 야, 물공격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빙의를 걸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잠깐, 연옥술. 좋아, 좋아, 좋아. 기린한테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요. 좋아. 아, 죽었어. 오, 야, 백기공주한테 데미지 500이 넘게 들어왔어. 삼두그렁이 쎄다, 쎄. 야, 자기 때리지 말고. 자, 오히려 뭐 10회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네요, 딱히. 아, 그렇다고 같은 편 때리지 말고. 자, 한 대 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헤비급 10회전까지 클리어를 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전부 다 깰 수는 있었네요. 우승 상금 2400GP, 그 다음에 킹왕짱 경험치 구슬. 자, 그러면은 파티를 그대로 해서 자유 무한급, 아, 무제한이 아니네, 무한급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지옥의 코스예요 라고 하니까 10번을 싸우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몇 번까지 이길 수 있는지 지금 했던 파티 그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헤비급하고 똑같은 난이도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 더 세질려나? 아, 파티가 똑같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계속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파티가 아까 했던 파티랑 똑같네요. 좋아 좋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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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공격 생각보다 세잖아. 오케이 치명타 멋진데 멋져. 뭐 해보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파티로. 아 이것도 아까 싸웠던 파티네. 환마 장군. 얘는 어떤 애들이 있었더라? 아 겁주기야 겁주기 겁주기. 잠깐 이게 아까 좀 어려웠었지? 자 연옥수 오케이 오케이 겁주기 바로 잡아주고 좋아. 아 삼두구렁이 벌써 죽었어. 한 대만 더 버텨주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불속성에 강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잡을 수 있겠네. 아 자, 좀 빨리 잡기 위해서 쾌청남도 꺼내줘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가자. 자, 기발하게 잡아주고 한 대 더. 한 대 더. 야, 이거 끝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한 100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또 해보죠. 아 이것도 아까 싸웠던 파티 같네요. 모짜요 두 마리랑 백성벽이었나? 무리성인가? 아 무리성이었다. 그런 파티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오케이. 아 잠깐이야. 여기서 연옥술이 나왔어야 되는데. 물공격이 약했죠? 아 이런 이런. 오케이. 모짜요가 생각보다 세네. 자, 빙이 된 것도 풀어주고 전체 공격해주고 오케이 삼두그렁이 세긴 세다니까. 우와. 자 그다음에 무리성만 어서 잡아주도록 하죠. 무리성 때려 때려. 좋아 좋아 잘 때리고 있어. 새로운 파티는 등장을 안하나? 다 싸웠던 파티들만 등장을 하나 보네요. 아 이것도 아까 싸웠던 파티이네요. 그래도 뭐 싸워보죠. 이거는 아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물리공격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드를 하네 귀찮게. 불사신. 공격. 공격. 야 잠깐 이거 치명타가 아까는 떠서 이겼던 거구나. 야, 치명타가 안 뜨니까 조금 어렵네. 아 삼두구렁이 죽었어. 괜찮으려나? 오케이 치명타. 그래 그래 치명타가 떠줘야지. 좋아 좋아 좋아. 이것도 뭐 잡을 수 있겠다. 그쵸?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쾌청남의 요술 공격은 그렇게 세지가 않고 삼두구렁이가 엄청나게 센 편이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세네. 쾌청남도 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가 안 되네. 삼두구렁이 사기네 그러면은. 악중악 파티. 이거는 어땠었지? 할만 했었나? 자, 빙이 된 거 풀어주고. 오케이, 연옥술 써주고. 자, 삼두구렁이 꺼내주고. 아, 빗 나갔어. 자, 이거 다시 집어넣어주고. 연옥술.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연옥술. 천치백자, 오케이. 삼두구렁이 세다. 전체 공격을 하는 요괴가 삼두구렁이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있네요. 아 이건 아까 뭐 쉬었지. 백금등은 아까 불속성 공격이 엄청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데미지 야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또 나와라.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는 너무 쉽잖아. 아까보다 더 금방 잡네 오히려. 삼두구렁이가 속도가 느린 것 빼고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요괴들 뭐 무사냥 아니면 까발릴이나 이런 요괴들하고 상대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요괴들 아니고 일반적인 요괴들하고 싸울 때는 삼두구렁이가 확실히 좋긴 좋네요.
자, 이번에 뭐였지? 아, 3명 운해경. 아, 잠깐 요술 공격 반사하잖아. 야, 우산마인 빨리 잡자. 우산마인 가드하기 전에, 아, 뒤로 가버렸어. 자, 일단은 연옥수가 안 쓰네. 우산마인을 가드하기 전에 잡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잡아주고. 자, 그래, 뭐 남은 요괴들은 그냥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겠죠. 연옥수. 자, 그래, 암흑경. 오케이. 그쵸, 삼두그렁이가 같은 연옥, 그 불속성 공격인데, 아, 연옥술이라서 센 거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아, 이것도 아까 10회전에서 싸웠던 요괴네요. 예, 갈 때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끝없이 갈 수 있겠는데요, 이 삼두그렁이로 하면은. 끝이 안 보여. 잠깐, 어선녀, 오케이. 자, 어선녀가 물속성이기 때문에 쟤를 빨리 잡는 게 좋으니까. 좋아. 자, 그 다음, 묘의 눈. 오케이, 좋아. 어우, 야, 진짜 세다. 백기공주한테는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아, 이것도 조금 익숙해지니까 금방 잡네요. 이거보다 더 좋은 파티가 있을까요? 더 좋은 파티.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파티 아시는 분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싸워보도록 하죠. 재미있네요. 아, 이게 조금 어려웠다, 아까 전에. 왜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웠어. 아, 그래, 이렇게 다른 짓을 많이 해서. 잠깐, 야, 삼두그렁이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자, 좋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컨트롤을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컨트롤을 안 하고 그냥 냅두면은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 어우, 삼두그렁이 죽을 뻔했어. 살았어. 10종류 파티가 끝인가 보네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 레전드 요괴, 무사냥 요괴, 이런 요괴들은 등장을 안 하네. 어, 자, 벌써 10회전 또 해보도록 하죠. 눈보라 공주 먼저. 아, 우리가 속도가 늦었지. 아, 잠깐. 아, 삼두그렁이 벌써 죽어버렸네. 오케이. 자, 서퍼 거북 얘가. 아, 얘가 아픈데. 와, 서퍼 거북을 잡아야 돼. 아, 삼두그렁이 또 죽었습니다. 자, 이거. 다른 요괴도 아니고 이 서퍼 거북. 물 공격하는 요괴들한테 엄청나게 약하네. 불속성은 뭐 그렇게 세지는 않고. 아, 근데 이것도 맞아 죽겠다. 빨리 잡아. 오케이. 좋아. 저 위험했어. 불속성 파티 이런 거 만나면 질 것 같은데 그런 파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 이제 나왔던 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그냥 몇 번 더 하고 만약에 새로운 애들이 안 나오면은 그냥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서 딱히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하는 건. 자. 공격. 아, 근데 데미지가 확실히 세니까 뭔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 자, 공격해주고. 오케이. 근데 얘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생각보다. 자, 뒤로 넣어주고. 공격된 거 풀어주고. 아, 빙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은 것도 잡자. 좋아. 자, 한 판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두그렁이 파티로 결국은 다 깰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다는 것은. 아, 그렇죠.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도 같은 애들만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하죠. 야, 이게 아까 전에 어려웠지? 수범이 셌단 말이야, 수범이. 아, 이것 봐. 잠깐, 연옥술이 안 나와. 야! 야, 큰일인데? 잠깐, 연옥술!
아 잠깐이야, 눈보라 공주 잡지를 못했어. 마지막 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우와. 잠깐이야, 마지막 판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판에 죽는데 이거? 제발 제발 제발. 하. 이런 이런 끝까지 가기는 무슨,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겠네. 자, 필살기 한번 써주죠. 쾌청 쾌청 파이어. 좋아. 자, 이것도 못 잡을 것 같다. 자, 일단 공격을 해주고 쾌청 쾌청 파이어. 오케이 오케이. 자, 사자견 이길 수 있으려나? 마지막 판이 엄청나게 힘든데요? 아 잠깐야, 쾌청남 죽었어. 마지막 판에서 죽으면 어떡해. 1대1이야 1대1. 아 이거 졌어. 한 대 때리면 이기는데 한 대 차이로 져버렸습니다. 이야. 아이쿠, 대부리 선수 아쉽게도 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두구렁이 3마리를 활용해서 스포츠 센터에 있는 배틀에 도전해 봤는데요. 저는 끝까지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물공격에 얻어맞고 정말 마지막에 딱 져버렸네요.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질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또 재밌는 파티가 생각나면은 이런 것들을 또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